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이곳 강문 해변에서 피서객 여러분을 직접 참여하는 바다사랑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피서객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한 분과 우수상 두 분께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오늘 낭송하실 시는 지정시 네 편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정시는 이생진 시인의 바다에 오는 이유, 신경림 시인의 동해바다, 이용헌 시인의 하늘바다, 그리고 권경우 시인의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원고는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낭송하실 때 외우지 않고 원고를 보고 낭송해도 감점은 없습니다. 선착순 15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 15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신앙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잘 계셨죠? 오늘 진행을 맡은 우영식 인사드립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이곳 강릉에서 제22회 전국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문학 채널과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그리고 한국 신앙송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ETV 문학 채널은 신앙송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의 관광명소를 찾아다니며 매월 이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그 22번째 대회인 바다사랑 신앙송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송자 낭송가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최송자 낭송가는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십니다. 세계로 신앙송가 협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곳 강릉 관동대학교에서 신앙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송자 낭송가를 모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송자 신앙송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 오늘 열리는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릉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고 강릉 전 곳을 누비면서 신앙송 콘서트를 여는 신앙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성적으로 신앙송을 좀 점수를 좀 잘 드릴게요. 잘 받으셔서 모두 다 대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신앙송으로 다 꽃피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늦어서 선생님들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대회를 주최한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박상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상현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회 출전자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대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신앙송대회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수연님, 김웅식님, 남미숙님, 문은경님, 박성현님, 이루다님, 최송자님, 최여연님 이렇게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서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찍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으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신앙송계의 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신앙송 어느 행사를 가봐도 오늘처럼 이렇게 최고의 유명한 낭송가들은 한꺼번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낭송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세요. 네, 전부 모이세요. 제가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말이 빨라져. 괜찮아요. 네, 여기가 바닷가니까 멸치 대가리 모두 멸치 대가리 한번 해보세요. 멸치 대가리 다시 한번 할까요? 고사리 미나리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이요? 핸드폰 잠깐만. 다시 앉을까요? 잠깐만. 다시 멸치 대가리 다시 고만하래. 다시 멸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 한 분 한 분 소개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냥 통과할까요, 대표님? 안 돼요. 심사위원님들은 그대로 남아주세요. 자리 다시 나오세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 알파크 회장님이신 그 박상현 회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름도 안 불렀는데 막 선물 먼저 주시네. 강수현님 먼저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현님은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문학채널이 길러낸 시 낭송가 겸 MC는 모두 20명이 넘는데요. 강수현님은 최고의 MC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식님은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미숙님이십니다. 남미숙님은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울산 문화예술인협회 회장이신 남미숙님은 작년 12월 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 곳에서 해맞이와 함께 이 대회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은경님이십니다. 문은경님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문학채널 전북 본부장님이십니다. 문은경님은 전주 우석대학교에서 신앙송을 지도하고 있으며 전북일보 건물 9층에서 시읽는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박성현님이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장님이십니다. 박성현님은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며 충청북도 본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심사위원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최고급 립 팔레트 제 건 어디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를 포함한 10분께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음은 이루다님이십니다. 이루다님은 경기도 시흥에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루다님은 남편 한석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는 바로 저분이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송자님이십니다. 아까 환영사를 해주셨는데요. 최송자님은 이곳 강릉에서 오신 터줏대감이십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이시고요. 세계로 신앙송가 협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곳 강릉에 있는 관등대학교에서 신앙송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여연님이십니다. 최여연님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무려 5시간을 운전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저희 문학채널 최고위원이시고요. 경남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해마다 전국 논계 신앙송 대회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8분의 심사위원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차렷! 경례! 네,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릴 게 있어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위원끼리 서로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 계셔야 합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서로 상의를 하지 않기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매기지 마시고 최종 1위, 2위, 3위 명단만 주시면 됩니다. 3명 중에 어느 한 분을 끼워넣기 하셔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소신껏 심사하여 최종 3명 명단만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심사하여 1위, 2위, 3위 명단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문학천회로 채널에 보내주시면 추가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청자 심사를 꼼꼼히 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심사위원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를 그 22번째 대회인 바다사랑 신앙송 대회 그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많이 떨리시죠? 참가번호 1번 김은혜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하고 오셨네요. 하와이에서 오신 것 같아요. 혹시 하와이에서 오셨는지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부천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바다를 찾는 이유요. 네, 좋습니다. 권경문. 아, 네. 바다를 찾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를 찾는 이유. 권경우. 찬란한 은빛으로 신비의 속살을 투영해도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근원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일지라도 실상은 거센 물살과 사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인내입니다. 우레비 소리가 폐부를 겁박하는 내리침은 눈 감고 오체 투지에 낮춤은
소리 없는 침묵의 겸손입니다. 때로는 황천으로 수천만 번 자맥질의 노역에도 한량 없이 용서하는 너그러움은 내일을 희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잠든 새벽을 깨우며 일용하는 넉넉함을 베풀어도 탐욕을 만류하는 존엄함은 남김의 미학을 아는 지혜입니다. 파도요 바다요, 파도는 얼굴, 바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며 삶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네, 부천에서 오신 김은혜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김지현님.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권경우 시인의 바다를 찾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를 찾는 이유. 권경우. 찬란한 은빛으로 신비의 속살을 투영해도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 근원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일지라도 실상은 거센 물살과 사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인내입니다. 울의 비 소리가 폐부를 겁박하는 내리침에도 눈 감고 오체 투지에 낮춤은 소리 없는 침묵의 겸손입니다. 때로는 황천으로 수천만 번 자맥질의 노역에도 한량 없이 용서하는 너그러움은 내일을 희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잠든 새벽을 깨우며 일용하는 넉넉함을 베풀어도 탐욕을 만류하는 준엄함은 남김의 미학을 아는 지혜입니다. 파도여 바다여, 파도는 얼굴, 바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며 삶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김지현님의 바다를 찾는 이유 잘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 김혜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가세요. 네, 네, 얌전하게 걸어오시네요. 네, 어디에서 오셨는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강릉에서 왔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바다에 오는 이유. 아, 네,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구를 만나려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 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거리니. 네, 김혜수님 잘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남현정님.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성북구 정릉에서 온 남현정입니다. 네. 네. 오늘은 무슨 시를 준비하셨는지. 바다에 오는 이유. 바다에 오는 이유. 네,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 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서울에서 오신 남현정님 바다에 오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번 안옥희님. 네, 어디서 오신 네.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저 울산에서 온 안옥희입니다. 아, 먼 길 오셨어요.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네. 오늘 먼 길 오셨는데 혹시 무슨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권경훈님의 바다를 찾는 이유. 아, 네, 좋습니다. 바다를 찾는 이유. 네.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를 찾는 이유 권경우. 찬란한 은빛으로 신벼의 속살을 투영해도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 권어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일지라도 실상은 거센 물살과 사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인내입니다. 우레비 소리가 폐부를 껍박하는 내리침에도 눈 감고 오체 투지의 낮춤은 소리 없는 침묵의 겸손입니다. 때로는 황천으로 수천만 번 자맥질의 노역에도 한량없이 용서하는 너그러움은 내일을 희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잠든 새벽을 깨우며 일용하는 넉넉함을 베풀어도 탐욕을 만류하는 준엄함은 남김의 미학을 아는 지혜입니다. 파도여 바다여, 파도는 얼굴, 바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며 삶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네, 울산에서 오신 안옥희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우정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정수님, 저도 네. 우가라서 친근감이 가네요. 네.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는지요? 예, 울산에서 온 우정수입니다. 아, 네, 아름다우십니다. 의상도 아름다우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를 어떤 시를 네. 준비하셨는지요? 예, 바다에 오는 이유입니다. 네, 예. 바다에 오는 이유. 예.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 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또 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네, 울산에서 오신 우정수님 잘 감상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이민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민주님은 네. 모델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직업이 모델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까 모델상 타신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온 이민주입니다. 아, 오산에서 오셨군요. 네, 네. 오늘 낭송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아, 저는 신경림 시인님의 동해 바다를 낭송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신경림 시인님의 동해 바다 차분히 낭송 부탁드립니다. 동해 바다 신경림.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뒤끌만한 뒤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잦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지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이윤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선생님. 성함이 좀 특이하신데 이윤리님이 어떤 뜻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특별한 뜻은 없고요. 이제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 아. 이렇게 예, 제가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아. 예, 개명을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 네, 저는 서울에서 온 이윤리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어요? 이용헌 시인님의 하늘 바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늘 바다 이용헌. 싱싱한 오징어가 한 마리에 1,000원, 열 마리에 10,000원 하는 소리를 누워 듣다가 죽은 오징어가 싱싱하면 얼마나 싱싱할까를 생각하다가 열 마리를 묶어 팔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는 장사꾼의 인색함을 가늠하다가 문득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말이라는 말이 한때는 머리와 같은 뜻이었다는 책 속의 글을 떠올리다가 머리가 머리이지 못하고 마리가 되어버린 오징어의 비애를 헤아리다가 저 망망한 바다에서 머리를 고추 내밀고 질주하는 수많은 물고기들 그려보다가 그러니까 머리와 말이 선 하나를 경계로 둔 놈 하나의 향배에서 머리는 머리를 잘 다스려 끝까지 머리로 살아남고 마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 대가리란 놈을 앞에 매단 채
제 몸뚱이나 새는 머리로 마리로 밀려난 셈인데, 이를테면 물에서 살다 뭇에서 팔리는 저 오징어처럼 나도 언젠가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마리가 되어 한 세상에서 또 한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인데, 하여 어느 먼 하늘 바다 눈먼 어부의 그물에 걸려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싱싱하지도 않은 이 살덩어리, 천원어치도 안 될 이 뼈다귀를 누가 팔아줄 것인가? 누가 막막한 우주의 길 모퉁이에서 나를 사잡수실 것인가? 감사합니다. 누가 사잡수실 것인가? 좀 슬프네요.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이자영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이름하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산 윤나 아카데미에서 온 이자영입니다. 오늘 낭송해 드릴 시는 이생진 시인이 바다에 오는 이유입니다. 윤나 아카데미가 왜 윤나 아카데미죠? 어산에서 제가 낭송을 배우다 찾아온 것이, 마지막 찾아온 것이 윤나 아카데미 우영식 낭송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우영식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 이생진 시인님의 바다에 오는 이유. 네, 차분하게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이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 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임수빈님.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아까 저한테 호명을 했는데 제가 나오기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시도 모르고 낭송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시 얘기를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할까,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창피해서 안 나왔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네네. 오늘은 무슨 시를 준비하셨어요? 바다에 오는 이유. 네, 바다에 오는 이유. 네, 차분하게 낭송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 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또 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감사합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차분하게 낭송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12번 장항님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항님. 아,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산에서 왔습니다. 장항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낭송하실 건지.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입니다. 네, 이생진 시인님의 바다에 오는 이유.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의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분이 칭얼댄다 그러니까 귀엽기까지 하네요. 다음은 참가 번호 13번 전옥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양시에서 온 전옥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생진 시인님의 바다에 오는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14번 정레지나. 아, 어서오세요.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오페라 가수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강릉 사천에서 온 정레지나입니다. 외국인 아닙니다. 네, 그 멋진 의상처럼 오늘 낭송은 어떤 시를 멋지게 해주실 건지. 아, 이용원 시인님의 하늘바다 하겠습니다. 네, 이용원 시인님의 하늘바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늘바다 이용헌. 싱싱한 오징어가 한 마리에 1,000원, 10마리에 10,000원 하는 소리를 누워 듣다가 죽은 오징어가 싱싱하면 얼마나 싱싱할까를 생각하다가 10마리를 묶어 팔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는 장사꾼의 인색함을 가늠하다가 문득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말이라는 말이 한때는 머리와 같은 뜻이었다는 책 속의 글을 떠올리다가
머리가 머리이지 못하고 마리가 되어버림. 오징어의 비애를 헤아리다가 저 망망한 바다에서 머리를 고추 세우고 질주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려보다가 그러니까 머리와 말이 선 하나를 경계로 둔 점 하나의 향배에서 머리는 머리를 잘 다스려 끝까지 머리로 살아남고 말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대가리란 놈을 앞에 매단 채 제 몸뚱이나 새는 마리로 밀려난 셈인데 이를테면 물에서 살다 밑에서 팔리는 저 오징어처럼 나도 언젠가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마리가 되어 한 세상에서 또 한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인데 하여 어느 먼 하늘 바다 눈먼 어부의 그물에 걸려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싱싱하지도 않은 이 살덩어리 천원어치도 안 될 이 뼈다귀를 누가 팔아줄 것인가? 누가 막막한 우주의 모퉁이에서 나를 사 잡수실 것인가?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정승엽님. 정승엽님 안 계신가요? 참가번호 15번. 아, 안 계셔요? 아, 네네, 안 계신가.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조윤선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어디서 오신 선생님인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충남 공주에서 온 조윤선입니다. 아주 그냥 원피스가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하셨는지요? 이생진님의 바다에서 오는 이유. 아, 바다에서. 바다에 오는 이유.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시인님의 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다에 오는 이유. 이생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모두 버리러 왔다. 몇 점의 가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장과 내 나이와 이름을 버리고 나도 물처럼 떠있고 싶어서 왔다. 바다는 부자. 하늘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갈매기도 가지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날마다 칭얼댄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최혜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릉에서 왔어요. 요 모태에 살고 있잖소. 강릉 고향이래요. 네? 강릉 고향이래요. 아, 강릉이 고향이시라고요? 사투리 못 알아듣잖소. 아, 제가 조금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못 알아듣다니. 네. 시는 조금 사투리를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오늘 어떤 시를 준비하셨나요?
권경호님의 바다를 찾는 이유를 가지고 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다를 찾는 이유 낭송 부탁드립니다. 바다를 찾는 이유 권경우. 찬란한 은빛으로 신비의 속살을 투영해도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 근원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고요일지라도 실상은 거센 물살과 사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인내입니다. 우레비 소리가 폐부를 겁박하는 내리침에도 눈 감고 오체 투지의 낮춤은 소리 없는 침묵의 겸손입니다. 때로는 황천으로 수천만 번 자맥질이 노역에도 한량없이 용서하는 너그러움은 내일을 희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잠든 새벽을 깨우며 일용하는 넉넉함을 베풀어도 탐욕을 만류하는 준엄함은 남김의 미학을 아는 지혜입니다. 파도여 바다여, 파도는 얼굴, 바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며 삶의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다를 찾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똥개도 자기 구역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데 차분하게 낭송을 잘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 참가 번호 19번 홍정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루하셨죠?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경기도 오산에서 온 홍정혜입니다. 네, 지루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의상이 아주 하얀 의상으로 그 예비 신부같이 입고 오셨는데. 아, 네,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의상처럼 그 오늘 낭송도 멋지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낭송을 준비하셨는지. 예, 이용헌 시인님의 하늘바다입니다. 네, 하늘바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늘바다 이용헌. 싱싱한 오징어가 한 마리에 1,000원, 열 마리에 10,000원 하는 소리를 누워 듣다가 죽은 오징어가 싱싱하면 얼마나 싱싱할까를 생각하다가 열 마리를 묶고 팔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는 장사꾼의 인색함을 가늠하다가 문득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말이라는 말이 한때는 머리와 같은 뜻이었다는 책 속의 글을 떠올리다가 머리가 머리이지 못하고 마리가 되어버린 오징어의 비애를 헤아리다가 저 망망한 바다에서 머리를 고추 내밀고 질주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그려보다가 그러니까 머리와 마리 선 하나를 경계로 둔 놈 하나의 항배에서 머리는 머리를 잘 다스려 끝까지 머리로 살아남고 마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 대가리란 놈을 앞에 매단 채 제 몸뚱이나 새는 마리로 밀려난 셈인데 이를테면 물에서 살다 뭇에서 팔리는 저 오징어처럼 나도 언젠가는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어 한 세상에서 또 한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인데 하여 어느 먼 하늘 바다 눈먼 오브의 그물에 걸려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싱싱하지도 않은 이 살덩어리, 천원어치도 안 될 이 뼈다귀를 누가 맡아줄까? 누가 막막한 우주의 길모퉁이에서 나를 사잡수실 것인가?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자 모두의 낭송을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심사 결과표를 지금 바로 저희에게 주세요. 지금 바로 1등, 2등, 3등 참가 번호와 명단을 적어서 문은경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분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이루다 최고위원께서는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루다 낭송가는 신앙송 연기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루다 최고위원을 모십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이루다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조명이 어두컴컴하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 익숙하지 않은 시를 낭송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비록 여기가 이제 관광객 그리고 즉석 신앙송 대회지만 시를 조금 더 몇 번 숙지해 보시고 하셨으면 조금 더 스며들게 하는 낭송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신앙송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요. 사실 신앙송 대회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가장 첫 음절 그리고 가장 첫 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실 때 이 첫 줄, 첫 음절을 내가 어떻게, 어떤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를 듣고 싶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첫 음절을 하시는데 내가 딱 심사위원들이 듣고 나서 안 듣고 싶어, 귀에 안 들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낭송하실 때 내가 이 첫 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멋진 신앙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나라 신앙송을 이끌고 가실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사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초대 낭송가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문은경님 앞으로 나와서 멋진 시 한 편 초대 낭송으로 듣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배움 없이 파도 소리를 배움 삼아서. 네, 달콤한 밤입니다. 네. 시가 있어서 달콤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달콤한 것 같습니다. 배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네,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란 시님의 인연 서설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서설 문병란.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채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불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늬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뜻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염분도 가시던 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 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의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와! 감사합니다. 아, 이 강릉 바다에 어울리는 인연 서설 너무 아름답게 감상 잘 했습니다. 문은경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또 최고의 낭송가이신 최여연님을 모시고 최고의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음을 제가 이걸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대표님 이거 마이크 끄지 말아주세요. 꿈 노향님. 바다가 앞에 와 있었다. 뼈바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그의 얼굴이 널 보고 싶었다. 신음 소리가 귀신이 되어 나오던 집 한 채 철사 터막 같은 손으로 바다 소나무들은 안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사람 냄새가 그리웠다. 긴 복도 끝 육조 다다미 방에 나는 복막염으로 누워 있었다. 사금팔이 야생초 생고무 냄새, 바람 사이로 흐릿한 후롱불, 오래 닫혀진 대장간에 묻혀있는 소리들이 듣고 싶었다. 아, 손과 발을 날고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소리들이 보고 싶었다. 나는 심심풀이로 바다의 몸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미끈한 소금기만이 가슴에 깊숙이 묻어났다. 바다는 늘 앞에 와 있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관광명소 탐방객 즉성 신앙송 그 22번째 대회인 바다사랑 신앙송 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평창 이효성 문학관에서 제23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메밀꽃 축제가 열리는 봉평에서 강원도 출신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신앙송 대회를 펼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7일 오후 2시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